혜미 씨가요 이번엔 자기네 집에서 모이세요. 지난번에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분위기 좀 한번 띄워보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기철 씨 얘기 안 해요? 기철이한테 얘기 들었어. 여보. 저기 있죠? 나 당신한테 사과할 거 있어. 당신이 나한테 사과할 게 뭐가 있어? 말하기도 창피해요. 아니 뭔데 창피해. 얘기해봐. 그동안 나 혼자서 좋지 않은 상상도 하고 그랬어요. 난 당신이 그렇게 인사불성으로 취한 것도 처음 봤고 또 지난번 출장 갔다 온 날 담배 사러 나갔던 것도 이상했고 또 또 뭐? 아니에요. 여보 우리 딸 하나 더 낳으면 어떨까? 당신도 원했잖아.